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! 야니사드 투콤보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팀들 중 마이애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마이애미는 버디 힐드 트레이드에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. 항상 관심은 많은 팀이네요. 한 스카우터에 따르면 마이애미가 데미안 릴라드를 영입하기 위해선 타일러 히로를 포함해 케일럽 마틴, 니콜라 요비치, 하임의 하케즈 중 한 명 그리고 1라운드 픽 3장이 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니콜라 요비치는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여야 한다 말했네요. 스티븐 에이 스미스는 릴라드의 행선지로 토론토가 옵션이라면 왜 계속 포틀랜드에 남아 시간 낭비를 하느냐고 언급했습니다. 스미스도 릴라드라마에 지쳤나 보네요. 포틀랜드 구단은 오지 아누노비 영입에 꽤 오랜 시간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군요. 제임스 하든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미디어 데이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일각에서는 트레이닝 캠프에도 당연히 불참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네요. 폴 조지는 다음 시즌 팀이 자신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도미넌트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. 자신의 전성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도 덧붙였네요. 르브론 제임스와 오스틴 리브스가 레이커스의 훈련시설에서 함께 워크아웃을 진행했습니다. 오스틴 리브스는 레이커스와 연장계약을 체결하기 전 샌안토니오 행을 진지하게 고려했었다고 하네요. 빅토 웬반야마와 뛸 수 있다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군요. 웬반야마의 카드가 옥션에서 67,333달러에 판매되었다고 하네요. 자크본 감독은 과거 벤 시몬스와 브루클린의 관계는 긴장감 속에 있었지만 현재는 서로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는 시몬스가 주전 포인트가드로 뛸 것이라 언급했으며 현재 5대5 훈련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덧붙였네요. 워싱턴 GM 윌 도킨스는 조던 풀이 예전보다는 공을 갖고 플레이할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 말했습니다. 그의 경기가 얼마나 더 발전되었을지 기대하라고도 덧붙였네요. 지루 할러데이는 미러키 선수로 은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. 다른 팀에서 뛰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네요. 이번 여름 필라델피아로 합류하게 된 켈리 우브레는 다음 시즌 등번호 9번 유니폼을 입고 뛸 것이라고 합니다. USC로 진학하게 된 브로니 제임스가 첫 프리시즌 훈련에는 빠졌다고 하네요. 언제쯤 다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? 매직 존슨은 레이커스를 제외하고 구단주 자리에 관심 있는 팀으로 뉴욕이 유일하다고 합니다. 카이 존스가 샬럿과 함께 트레이닝 캠프를 시작할지 미지수라고 하네요. 아마도 최근 논란이 있었던 개인 방송 때문인 것 같으며 샬럿 감독 스티브 클리포드도 존스와 관련된 모든 질문을 거절했다고 하는군요. 자바리 파커는 NBA 팀들 중 10에서 12개의 팀은 매 경기 승리를 위해 노력하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의 팀들은 드래프트 픽을 얻기 위해 탱킹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것이 드와이트 하워드, 드마커스 커즌스, 존 월 등 명예의 전당급 선수들을 리그에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네요. 필라델피아 구단이 마커스 베글리를 방출시켰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!